안녕하세요. 피플라이프 대표강사 박성용입니다. 네, 오늘은 A&R 업무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데모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우리 뷰티풀 라이프 학생분들이 처음으로 데모를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데모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데모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앨범에 곡이 실리고 A&R 담당자로서 어떤 곡을 아티스트에게 매치시키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는 시간이니까요. 같이 한번 엿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간 동안 쌓여있는 곡들이 있어요. 선곡이라고 치면 선곡을 개인평가를 각자 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나의 그 업무, 주어진 업무 외에 내가 짬을 내서 부지런하게 하루에 한 200곡 평가하고 가고, 진짜 좋은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상점, 커트라고 하는데 컷이 돼도 진짜 2년 후에 발매되는 경우도 있고 3년 후에 발매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결정적으로 데모곡 한 곡 한 곡을 평가를 놓치는 일은 없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점수를 본인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지금 뭐 이바이바! 3, 2, 1 세이나 하자 세이나 세이나 하자 세이나 신나. 점수를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되고 혹시 특별히 멘트를 코멘트를 하고 싶은 분은 해주셔도 되고 첫 곡이니까 한번 6점 아니야 6점 없어요 3 4는 44점인데 우리가 10명이죠. 나는 4.4 하니까 얘는 잘린 거예요. 회의가 안 돌아가고. 이렇게 내가 높은 점수를 줬으나 5.4가 나왔거든요. 얘도 못 만나는 곡이에요. 근데 너무 내가 이걸 밀고 싶어. 그럼 내가 코멘트나 이런 걸 해갖고 발췌가 되게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7점이 지금 몇 분이셨죠? 간략하게 한 번씩. 그 인트로도 짧은 최선 인트로만 줄이고 약간 퀸으로 딱 퀸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타이틀곡보다 나는 약간 퍼포먼스형 수록곡으로 들어가서 약간 이미지 면서 아티스트로? 네. 사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여도 어떤 앨범이어도 I drink some beer from the glass but that's boring that's boot ooh yeah 아 안 돼 7점이면은 곡을 이제 앨범에 넣는다 수록곡에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브릿지 너무 힘이 빠져서 좀 덜 빠지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팀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작곡가분에게 의뢰를 해서 혹시 그 말씀하신 그 지루한 부분을 수정을 한번 더 받아보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 이제 업무가 하나 얹어진 거죠. 본인만이 바빠지겠죠? 네. 이거 대부분과 재밌죠? 이게 저도 뭐 처음에 가장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크레딧에 제 이름이 딱 들어갔을 때 그 뿌듯함이 진짜 뭐 성취감이 되게 이루어 말할 수 없게끔 저는 이 A&R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성향이나 감성 같은 걸로 또 회사 컨셉에 맞춰서 앨범 하나하나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 앨범을 만들고 뭐 정규 앨범도 있겠지만 미니 앨범도 있고 A&R들이 사실 첫 번째 이 시작 단계에서 각자 개인 평가를 잘 해주셔야 좋은 곡이 탄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좀 흥미를 붙이시기를 권장하면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